네, 경제파 돋보기 시간입니다. 중국이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헝다 이슈에 이제는 전력난까지 세계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닌지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중국이 뭐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슈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네. 이제는 전력난까지 이제 발생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원인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추세인 거잖아요. 뭐 중국도 피해갈 수는 없는데 특히 이제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올림픽 앞두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하늘을 좀 파랗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올해부터 탄소 중립 정책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찍은 후에 2060년에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석탄 주 생산 지역에 대해서 생산량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사실 이제 서북 지역에 석탄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서북 지역에 주로 화력 발전소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일단 발전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호주와의 무역 분쟁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호주가 사실 이제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뭐 이제 코로나19의 기원을 좀 조사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중국의 책임론 이런 것도 좀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좀 신기를 건드렸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화웨이를 5G 통신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약간 발끈하고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중국의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고 또 경기가 회복되고 이러면서 산업용 전력 수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발전 후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 가격 보니까 올 초 대비 한 50% 이상 올랐는데 뭐 이렇게 되면 석탄 가격 오르게 되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돌려도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부 가동을 멈춘 상황이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전력 대란으로 이어진 건데 그동안에 중국이 이제 사용한 발전용 석탄에서 호주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전체 발전량에서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7%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 가격 급등이라는 게 이제 전력난의 직격탄을 이제 준 거고요. 여기 이제 탄소 중립 정책과 석탄 부족 이렇게 맞물리면서 5월부터 이제 서북 지역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량 급감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의 양대 에너지 공급 지역 중 하나가 또 이제 서북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 서남 지역이 또 한 군데인데 여기가 이제 수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수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인구가 많은 동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제 구조인데 이곳에 이제 비가 조금 덜 와서 예년보다 댐 수위가 수력 발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뭐 철강 산업, 뭐 화학 산업 뭐 이런 데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뭐 이 산업 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되고 그리고 뭐 거리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뭐 일부 가게는 촛불을 켜놓고 장사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의 전력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원인을 생각해보면 우선 탈탄소 기조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가 생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석탄 수입 금지로 석탄 가격의 상승을 좀 꼽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사실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영국 쪽에서는 풍력에서 이제 에너지 맞습니다. 많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기조들이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최근에 발표했던 경제 지표도 보면은 그렇게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소비나 생산 같은 경우도 이런 악재들이 겹쳐지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블룸버그가 최근에 중국의 진짜 위기는 헝다 그룹의 부도 사태가 아니라 이 전력난이다라고 그렇죠.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헝다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뭐 전체 중국 은행권 대출의 한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았는데 전력난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공장이 가동이 멈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경제 타격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도 직격탄이지만 반도체 업체, 이제 뭐 스마트폰 업체 등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전력난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바로 이제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이런 데인데 여기가 사실 공업벨트예요. 여기들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좀 몰려 있는데 이제 중국의 성별로 보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광둥성이 1위고요. 장쑤성이 2위고 저장성이 4위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성이 지난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사실 중국 남동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이 이제 대만과 가깝잖아요.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애플 부품 공급업체와 한 10여 개 정도가 이제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애플 협력사인 이제 대만 유니마이크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회사 공장 3곳 이제 가동 중단했고요. 아이폰 제조업체인 폭스콘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슨 정밀 엔지니어링인데 뭐 여기를 비롯해서 아이폰 스피커 부품 업체 여기가 이제 콘크래프트라고 있는데 뭐 이런 데들 다 장수성의 공장 가동 중단했고요. 자동차용 반도체 칩 만든 업체들도 생산을 이제 일제히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뭐 불가피한 상황인데 네. 골드만삭스가 어제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2%로 제시를 했는데 이걸 7.8%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난 때문에 중국 산업 생산 한 44%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7.7%로 낮춰 잡았는데 현재 전력난을 감안할 때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멈추다 보니까 하늘이 맑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맑아졌죠,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은 것 같고 실제로 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애플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뭐 국내 기업도 사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죠.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 이제 철강입니다. 뭐 철강, 시멘트, 아까 말씀드린 뭐 화학 이런 데들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가 타격을 입은 네.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 장수성에 포스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인리스 강을 생산하는 곳인데 전력 문제로 일단 일시 가동 중단했습니다. 뭐 제강과 열원은 17일부터 일부 가동 중단했고요. 냉형 같은 하공정 일부는 이제 일부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더해서 이제 중국 랴오닝성에 오리온 공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당국 통보를 받고 27일부터 이제 30일까지 가동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뭐 나머지 5개 공장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공장 하나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뭐 산동성이나 라오닌성 이런 곳들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곳들 한 2주 전부터 공장 가동을 많이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한 곳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뭐 광둥성, 저장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뭐 이런 데들 한 10여 개 성에서 산유용 전기 공급 제한했는데 이 지역에 지금 뭐 LG 화학이라든가 뭐 현대차, 뭐 삼성 네. 디스플레이, 두산 뭐 이런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뭐 시기인데 갈수록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력난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이제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뭐 대안이라고 할 게 중국 동쪽 해안에 이제 원전 건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원전이 완공돼서 전력 생산에 기여를 좀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이런 전력난들이 조금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전력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탈탄소 기조와 함께 석탄 이런 공급망 문제들 나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유럽 쪽에서도 에너지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하향 불가피할 것 같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잘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중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 낙폭이 깊었던 우리 시장 속에서 관련주들, 특히나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연일 시장의 주도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는 2009년에 대성홀딩스로부터 물적 분할해서 도시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서 취사용, 난방용, 영업용 도시가스 등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시 전역과 대구 인접 지역인 경산시와 달성군으로 공급권역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은 은행주 못지않은 배당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데 9년 연속 주당 배당금 250원을 유지하면서 배당 수익률 4%가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발전설비 운전, 정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석탄 취급설비, 환경설비 등 연료환경설비 분야의 운전과 장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국내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인도와 칠레 등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영국 정부가 다시 한번 원전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자 어제 이 종목에도 매수세가 쏠렸는데요. 영국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로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한전산업은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통한 발전시설 증설에 따른 설비 운전과 또 정비 용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대한민국 종합상사업체로 철강, 식량소재, 무역, 미얀마 가스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체 영업이익의 한 70%가량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올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서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얀마 사태로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LNG 수입터미널 프로젝트 같은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멈춰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 여기서 상황이 나아진다면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게다가 현재는 친환경차 승부수를 던지면서 기업가치 재평가 국면에 들어가는데요. 100% 자회사인 포스코 SPS가 전기차 배터리 다음으로 비싼 부품인 구동 모터코어를 만드는데요. 이 친환경차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쏟아지는 주문량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모멘텀을 안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의 주가 향방까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어제 이제 중국의 전력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을 했고 또 영국 쪽에서도 이제 전력난 이야기 나오면서 원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되면서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세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자 이제 중국 전력난으로 반대로 저희는 아까 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피해 기업은 명확하게 네. 포스코 같은 데들은 주가가 뭐 최근 5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36만 원이었던 주가가 한 33만 5,5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한 5일 동안 보면 KRX 철강 지수도 뭐 다섯 연속 하락해서 이 기간 동안 7% 떨어졌습니다. 뭐 공장 가동 가정 중단한 오리온도 최근 나흘 동안 보면 하루 보합을 보인 걸 빼고는 다 하락했는데요. 12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아까도 이제 한국 한전산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제 9% 넘게 올랐고 BHI라든가 뭐 HRS 서전기전 뭐 각각 이제 6%의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중국도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국내에서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어제 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데 외에도 이제 뭐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차 부분 이런 이제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좀 멈춘 곳들 그런 이제 부품 업체들에 대해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앞서 반도체 지금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뭐 사실 뭐 중국 전력 문제 없다 내년 메모리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장이 멈추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쪽의 수혜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어제 신한금투가 이제 짧게 속보 리포트를 좀 내긴 했는데요. 일단 중국과 경쟁도가 높았던 제품군. 들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인쇄회로 기판 우리가 PCB라고 하는데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회로에 인쇄되어 있는 보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리지드 PCB가 경성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중국 공장의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전력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공장 가동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이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수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 모듈 PCB라든가 뭐 MLB 이거는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하는데 다중 PCB라고 합니다. 이 고밀도 회로 설계가 가능한 부품이고요. 또 스마트폰 주기판으로 사용이 되는 고밀도 기판 HD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만드는 곳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품 만드는 곳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있고요. 뭐 여기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 진행될 때도 굉장히 수혜주로 꼽혀 왔었습니다. 또 대덕전자도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뭐 PC 같은데 이제 메인보드용 HDI 혹은 이제 통신용 MLB 만들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신텍이라든가 뭐 TLB, 뭐 코리아 서킷 이런 데들이 이제 PCB 업체니까 이런 데들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 또 카메라 모듈이나 렌즈 같은 거, 부품 만드는 데들도 한국과 중국 간 경쟁력도 굉장히 높았던 이제 산업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옵트론텍이라든가 뭐 엘컴텍, 뭐 파트론, 뭐 동은 아나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주들로 이제 분류되는 곳들이니까 이런 데들 좀 눈여겨보실 만하고 이 밖에도 이제 매출 중에서 중국 고객사 비중이 낮았던 기업. 뭐 별로 이제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중국 생산 비중이 낮은 기업들 이런 데들 뭐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입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최대 전력난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깜깜해지는 화면을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자,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 피해주, 수혜주 골라봐야겠죠. 수혜주를 뭐 유틸리티나 가스 관련주들로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 간다면 중국과 경쟁을 붙었던 관련 종목들, 그리고 중국의 비중이 낮은 기업까지 생각을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